반갑습니다. 조기호입니다. 오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 당 대표의 구속 영장하고도 바로 직결이 됩니다. 하모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 야, 이재명은 그래봤자 그 권세 부려봤자 그렇게 많이 오래 부리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런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이런 벽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이제는 더 어떻게 운신의 폭이 좁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못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31명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을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민주당 의원이 의총을 열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부결이 됐습니다. 이걸 추진하지 못했어요. 이걸 추진하지 못해가지고 몇몇이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가 무산돼 버렸는데 그 다음 날인 어제 민주당 의원 31명이 여기에 불체포 특권을 해야 되겠다. 이 여기에서는 이제 오선 의원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이원우, 김종민, 조홍천 이런 분들이 모두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재명이 반대하는 비명이나 반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 이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공개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상으로 이게 지금 민주당은 방탄을 계속해 왔잖아요. 방탄 정당을 계속 유지해 오면서 지금 이게 금이 가고 틀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제 체포 동의안이 언제 넘어오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언제 이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면은 뭐 그대로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검찰로부터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다 그러면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이제는 거의 99%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대로 올리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다 방탄이 해제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방탄을 포기한 것입니다. 방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이목이 집중되고 민주당도 그 시선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사실상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말만 했지 이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31명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선언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지요. 박수영 원장이 이 내용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민주당의 분열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쓴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가 민주당에도 이재명의 친 이재명을 이재명계를 빼고는 다 이제 이 체포 동의안 조직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그 친 이재명계를 빼고 비명 반명 이 국회의원들은 이제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는가 가결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보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2명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소속 의원이 6명이고 무소속 의원들이 있고 이번에 31명이 민주당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소속 의원을 빼고도 149명이 돼요. 150명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무소속 의원의 한두 명만 이게 찬성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2의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다 그러면은 통과가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러면은 이제 과반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에 13일 날 그 민주당의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 40명이 소속되어 있는 이 모임의 제목이 더 좋은 미래라는 게 있어요.
더 좋은 미래라는 이 모임의 대표가 강훈식 의원인데 이 강훈식 의원이 가장 먼저 민주적의 의원총회에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하면서 불체포 특특은 이걸 포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에 혁신위가 제안하고 있는 첫 번째 안인데 이 혁신을 하자 그러면은 이 혁신위의 첫 번째 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무슨 혁신을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이건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위험하다. 민주당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들 앞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얼굴을 둘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이 40명의 의사예요. 그래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비롯해가지고 친명계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거부를 했지만은 이 더 좋은 미래에 소속되어 있는 40여 명은 이쪽으로 또 찬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역 의원 가운데 40명이 거의 많은 많은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하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파워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잘못 이재명이 대표가 지금 잘못 이걸 이끌고 나가다 보면은 당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만큼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지. 그래서 이런 추세, 이런 사회적인 여론을 어떻게 딛고 앞으로 민주당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지금 늦으면 늦을수록 이게 끌어올리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불체포 특권이 지금 당장 내려놔야 돼서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연루되어 있는 사법 리스크예요. 이게 지금 체포 동의안이 안 넘어오면 다행이지만은 넘어온다 그러면은 이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부터 처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나 국민의힘이 또 이거 못 넘어오게 좀 막을까 봐도 겁나요.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고 선거를 끌고 가려는지 자관 정치는 변수가 많은 거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있는 박수영 의원이 이 부분을 이 정도로는 개수상으로는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던 불체포 특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방탄을 끝내야 한다는 걸 방탄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얘기가 잘 풀어져 나가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의원 정수 10% 줄이기 이거 지금 하고 국회에 비서진 보좌관 비서진이 9명이나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줄여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에서 나왔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무슨 의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 또 자리 잃고 하는 거는 정말 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할 만하니까 이 얘기가 나와 있겠죠. 이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국회가 가장 지금 불신받고 있는 부분들은 불체포 특권 이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 그 별난 별종 끝이 특권이 왜 이리 많아요. 이 특권 내려놔야 되는 거야. 특권 내려놔야 된다고. 스웨덴이나 유럽에 가봐요. 비서가 한두 명 있고 국회의원이 자기 사무실에서 라면끼리 먹고 있어. 그런 알뜰한 모습은 보여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뭐 행차나 하면은 어디 진짜 상감마음의 행차처럼 그런 식으로 위력 시위하면 안 돼요. 특권 내려놔야 돼. 그것이 바로 정치 개혁이고 국회 개혁이에요. 그래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혁돼야 되고 정치가 개혁돼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특권 그 100몇 가지나 된다는 거 특권 내려놓고 그 중에서 당장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그리고 보좌진들을 줄이고 이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국회 심판론을 가지고 내년 총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총선의 화두는 내내 국회의원들을 특권 내려놓는 걸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정수 줄이는 거라든가 이 돈봉투 의원들도 특권 절대로 행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얘기가 엄청나게 급박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의 분열이 지금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노력했겠지만은 이제는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18일날이나 19일날 민주당이 다시 의총을 열어가지고 불체포 특권을 추인하겠다는 것은 혁신위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혁신위 제안을 추인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어때서 물밑에서 지금 이것을 잘 몰고 갈라 그러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고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지금 이재명과 버금가고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도 지금 사법 처리 지금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전부터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탄핵이나 문재인 탄핵이나 누구를 탄핵해야 되겠느냐. 오히려 문재인이 더하면 더하지 덜한 부분이 있습니까? 덜하다 그래도 그렇죠. 덜하다 그래도 그 사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될 만한 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 이전에 이재명과 문재인은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 그간에 5년 동안 했던 그런 많은 이권이나 카르텔 비리 이것을 심판하는 계기가 될 거고 그 내용들이 내년 선거 때에 심판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자꾸 저울질하고 이게 총선에 유리할까 저게 불리할까 이런 거 너무 눈에 보이게 자꾸 저울질하면은 국민들인데 반발받아요. 할 거는 딱딱하고 하지 이거를 꼭 말이야 자기네들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그런 얍삽한 그런 정책 보면 안 되고 시점 따라가지고 해야 될 만한 것은 빨리빨리 해야지 내 선거에 유리할까 이런 걸로 국가를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돼. 할 말은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서 이재명의 국회의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구속될 가능성이 지금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높아졌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실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안다 모른다 이 증거 인멸에다가 이런 수상하고 야식구리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지금 이재명의 지금 이런 재판 이런 구속 사유 이거 법으로 제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떤 놈을 도둑놈이라고 취급하고 도둑놈 잡으려 그래요. 검찰 경찰 다 해산시켜야지. 도둑놈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재명이 지금 그렇게 깨끗한가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지금 방탄에 헐티끈을 풀고 있으니까 이게 민주당이 뒷정리를 잘 해가지고 혁신위가 해산되지 않도록 해서 이 혁신위의 제1호 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혁신위 해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강훈식 의원도 그런 얘기 잘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뤄지는 거는 이뤄지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재판 질질 끌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람도 지금 9월 28일이라든가 옷 벗는데 이거 옷 벗고 가기 전에 사법적인 논제가 있어야 되지. 이 사람 지금 얼마나 지금 사법부를 어지럽혀 놨어요. 이재명이 구속시키는 거라든가 조국 재판이라든가 지금 이 사람이 자기는 안 했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의혹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집에 관사 처리 문제라든가 2020년도 4월 15일 그 선거 불복했는 검표 요청이 난 데가 100군데가 넘는 그 검표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게 이 대법원장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사법으로 단죄해야 됩니다. 이런 비리에 대해서 법치를 세우려고 하면은 이 대법원장부터 반듯하게 법으로 단죄해서 법치를 세워야 됩니다. 법치를 세워야 되고 오래간만에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제값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부터 내려놓겠다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민주당은 시작해서
이 방탄이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특권이 하나둘 사라짐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인간답게 사람답게 우리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정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제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예. 오늘 저녁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